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내 호텔에서 비전 선포식을 보통은 하곤 했는데 조금 더 뜻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 모교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주선회 회장님을, 교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김진웅, 한승주, 이기수 전 총장님들 다 와주시고 또 여러 교회의 어른들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6년 고려대학교는 개교 111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일이 세 번 들어가는 1월 11일 오늘 고려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고려대학교 대도약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Care the Future 2016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앙상블 라메레릴이 연주한 브람스 현악 오중주 G 메이저도 작품 번호가 111번으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의 111주년은 우리 마음속에 보다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교 기념회는 5월이지만 1월 11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바람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해 벽두에 저희들이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힘찬 출발선에서 함께하며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의 큰 행사를 준비하신 교무위원과 교직원 선생님, 교우의 임직원과 법인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환에서 대안을 향하는 한겨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해지고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목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겨울의 추위보다 매서운 추위가 2016년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얼음 폭풍 같았던 111년 전인 1905년에 고려대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구한말 제국주의의 침탈이 천지사방으로 몰려들 때 교육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워진 학교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입니다. 이후 일제의 강점기에 민족의 좌절과 울분을 교육을 통해 독립의지로 키워온 대학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민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100곳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본교의 본관과 대학원, 당시 중앙도서관 건물이 선정되었습니다. 박동진이라고 하는 당대의 건축가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지은 두 건물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 유명 대학 총장들이 지금도 보고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인천 선생님께서 이 건물을 질 때에 이 주위에는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과 같은 이러한 건물을 진 것은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서 인재를 키워서 우리나라를 다시 선진국의 반열에 세우겠다는 그 뜻이 계셨던 것이고 바로 우리는 오늘 그러한 뜻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입니다. 이 건물의 아름다운 외형만이 아니라 건물에 들어간 민족의 보람과 결의의 정성을 안다면 두 건축물은 단순한 석조 건물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민족의 정성과 염원이 석탑 한층 한층마다 오롯이 새겨진 교육구국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염원을 알기에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으로 4.18 의거와 민주화의 선두에 섰습니다. 또 고려대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민족의 대학임을 알리는 것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이러한 고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전 분야에 걸쳐 혁신과 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KU The Future라는 기치 아래 생각을 전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개척하는 지성을 제안하였고, 그를 위해 산무정책, 장학제도 개편, 입시개혁, 행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현지에 KU 글로벌 센터 실리콘밸리를 개소했고, 중국 북경대 인민대 캠퍼스 안에 KU 글로벌 센터 베이징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려대학교는 2015년에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QS의 평가에서 3,600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35개 학문 분야에서 평가한 35개 중에서 20개가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공과대학도 늦게 출범했습니다마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가 100위 안에 들어가고 화공과는 50위 안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총 성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종합대학, 사립대학 1위인 104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의 2014년 세계대학 종합평가와 상해교통대의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려대의 힘, 고려대 구성원의 힘이고, 고려대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고려대학교가 마주한 현실은 매우 험난합니다. 대학에 들어올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교육 행정은 규제 위주로 집행되며, 대학 간 경쟁은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대학 100위권이지만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10배, 20배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고려대학교는 해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20년, 30년 후에 글로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교수님들이 학문 연구를 심화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해 드려야 합니다. 바이오메디컬 연구로 학문 융합을 이루도록 KU 매직을 지난 9월에 출범을 했는데, 이를 성공시켜서 이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견인차로 우리 고려대학교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이 대학 공간에 머물면서 학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창업센터와 레지던셜 칼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목표들은 과실을 위한 손쉬운 성과의 나열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본질로 회복하는 엄정한 과정입니다. 세계 명문대학인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영국의 옥스브리지, 그리고 중국의 떠오르는 명문대학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동문들과 졸업생들과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의 큰 규제 없이 다양한 교육적 투자와 시도가 가능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여기에 경험의 축적이라는 시간적 성숙을 통해 세계 명문대학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이들 세계적인 대학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약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에서 고려대학교의 발전 계획과 대학의 발전을 이끌 5대 핵심 사업을 공표합니다. 고려대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고려대학교 발전위원으로 모시고 고려대의 미래를 함께 창조하도록 명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희망찬 대열에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월 5일에 그리고 또 111이 있는 11월 1일에 KU The Future 2016으로 다시 만날 때에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성과, 더 높은 기대로, 그리고 더 충만한 자신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창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열기와 투지로 이 추위를 이겨내고 녹여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